윈도우 커맨드와 사용법. 윈도우 운영체제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를 제공하지만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 커맨드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. 윈도우 커맨드는 강력하고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며 컴퓨터 사용자에게 더 많은 통제력을 부여합니다. 윈도우 커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cmd라고 실행 win r 창에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. 이제 여러분은 다양한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가장 기본적인 커맨드는 디렉토리 탐색 및 파일 관리입니다. cd 명령어를 사용하여 디렉토리를 변경할 수 있고 dir 명령어를 사용하여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유용한 커맨드 중 하나는 파일 및 폴더의 이동, 복사, 삭제입니다. 무브 명령어는 파일 및 폴더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며 카피 명령어는 파일을 복사하는 데 사용됩니다. 델 명령어는 파일을 삭제하고 rd 명령어는 폴더를 삭제하는 데 사용됩니다. 추가적으로 윈도우 커맨드는 시스템 정보의 확인 및 관리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. task list 명령어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을 보여주며 ipconfig 명령어는 네트워크 설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윈도우 커맨드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. 잘못된 커맨드를 입력하거나 삭제된 파일 등을 조작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. 또한 커맨드를 실행할 때는 자신이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한 후에 실행해야 합니다. 윈도우 커맨드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강력한 도구로 컴퓨터 사용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과 제어력을 제공합니다. 이를 제대로 익히고 활용하면 일상적인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이상 윈도우 커맨드를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